Mr. McWilliams, it's an important trade partner for both U.S. and China. So what might be the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If you believe the theory that the balance of power is partly driven by economics, mm-hmm. then I think the picture that we're painting is a balance of power drifting from the West to the East. Mm-hmm. And Korea, of course, is strategically positioned and is therefore in a position to be affected by this. Mm-hmm. Korea will trade more with China. Korea will trade more with other countries in the East that will also be carried forward by the growth in China. Mm-hmm.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wo countrie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Korea's trade and in influencing what happens will change. 중국과의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해왔던 많은 분들이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냉전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면요? 저는 량잔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량잔이란 게 뭐냐면 량전인데요. 량 정량하다, 음료수 정량하다, 량하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잘 아시니까 cool. 냉전은 cold war 이렇잖아요. 춥진 않고 약간 서늘한 정도. 예, 맞죠. 그래서 완전한 이혼은 불가능할 거다. 왜냐면 부부간에도 이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래 걸려요. 하물며 두 나라가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했는데. 잘 먹고 잘, 특히 월간은 거의 중국에서 돈 벗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렇게 구소련하고 미국과의 관계처럼 아예 양진영을 만들어서 가는 관계는 힘들다. 그래서 냉전이 아니라 량잔이다. 그래서 약간 이혼이 아니고 별거 느낌이네요. 좀 그런 느낌 맞습니다. Trade war worries igniting. Is the trade war back on? Trade war. Trade war. Full-blown trade war. (1978년까지)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산 요소들, 자본, 토지, 노동력 이런 것들이 다 국가에서 장악하고 개인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네. 재밌다. 네. 더 중요한 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해요. 중국이 혼자 자기 동네에서 복싱을 하다가 2001년 이후에 세계 무대에 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계 무대에 경쟁하려고 딱 나왔더니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내놓을 만한 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사람 수로 경쟁, 그게 제일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면 노동력이 싸다라는 겁니다. 노동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요. 핸드폰이 우리가 1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IP부터 시작해서 저 시장까지 가는 전체 각 부가가치가 다 합한 게 10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주로 기술을 수출한 나라예요. 기술로 먹고 살아요. 근데 중국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저기 중간에 제조입니다. 이제 그림이 왜 이렇게 깊게 파여졌냐면 저 위에 부가가치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양쪽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저 중간에 이렇게 깊숙이 쌓은 생산하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번다는 거예요. 세계화 속에서 기술은 미국이 됐고 부품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됐잖아요. 네. 중국은 생산하고 쿵짝쿵이 잘 맞아서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흔히 결혼했다고 표현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기술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앞으로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네. 특별한 뭐 일이 없는 한,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갈 거예요. 가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자기 동맹국들을 더 가깝게 하려는 전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죠? 이제 유럽이나 유럽에 수출했고 미국에 수출했고 부품도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중국에 수출하지 마, 중국하고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과 이런 동맹국들이 많잖아요. 캐나다라든가 호주라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동맹국가들한테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화웨이를 제재하듯이 어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대응해서 중국이 지금 뭘 했냐면 유럽하고 투자 협정을 맺었어요. 작년 말에 12월 말이래.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RCEP이라고 들어보셨죠? RCEP, RCEP 그러니까 지역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요. 아시안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하고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해서 15개 나라하고 무역하거나 할 때 관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아까 그 미소곡선이 만들어지면 돌아갈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김지민 씨가 별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같은 상황이 되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주도하는 동맹이 또 RCEP 말고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너 할래 말래 그러면 그렇죠. 저희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RCEP이 있으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전 질문인데요. 근데 한국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 이미 RCEP에 가입이 됐고 RCEP에 가입을 해서 가장 혜택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게 중국 그 싱크탱크에서 계산을 했어요. RCEP 때문에 경제 성장률 우리 가장 많이 빨리 성장하고 우리 국민 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국가로 지금 한국이 1위입니다. 중국보다 혜택이 훨씬 더 우리가 커요. 꼭 알아야 되는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길 잘 미리 껴있길 잘했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은 1대1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글로벌 지수에서 왜냐 한국은 수출 주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한정이 되고 인구가 한정이 됐으니까 근데 중국하고 1대1로 하게 되면 굉장히 군사 동맹 국가 미국의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RCEP이라든가 CPTPP라든가 이런 걸 다 하면 그거는 글로벌 지수에서 글로벌 룰대로 움직이니까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히려 한국 수출주도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질서 속에서 폭넓게 들어가는 것이 대신에 한국은 경쟁력은 있어야 되겠죠.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뭐 그렇죠. 자기 경쟁이 있어야 물건을 파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은 이모, 삼촌, 고모들이 이렇게 옆에 딱 있으니까 고모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이렇게 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엄마 따라갈래 이러면 누나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가족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말고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또 미국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네.